변압기 시험은 크게 자, 그래서 단락 시험과 이제 개방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변압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게 이제 변압기라고 합시다. 자, 이건 이제 건수를 N1, N2, 뭐, 그 다음에 E1, E2. 자, 그러면은 건수비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등가회로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 등가회로는 자,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등가회로를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겁게 안 한다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좀 진행할 거니까 부담만 갖지 마시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뭐냐?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뭐냐? 뭐 여러분들 자, 뭐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뭐냐? 뭐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여기가 뭐예요? 2차예요. 2차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2차를 개방했다. 그러면은 뭐를 시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거를 시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단락을 하면은 여기서 생기는 손실을 시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락 시험이다 하는 거는 이거를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개방 시험이다 하는 거는 이거를 개방 시험이라고 그런다. 응? 그러면은 개방 시험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바로 철손 같은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이 단락 시험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응? 이건 뭐예요? 동선. 동선. 응? 동선. 그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자, 실기예요. 실기는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가볍게. 문제 위주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뭐 고시풀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결석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단락, 개방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에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동선. 이거에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철손. 자, 그러면은 동선이나 철손은 전력이죠? 전력을 측정하는 게 뭐야? 전압계시. 맞아요? 자, 교재에 보시면서 얘기하자고요. 내가 여기 원래 PPT를 좀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없이 나가는데 여기 또 진도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려가면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책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전력계는 전압 코일과 전류 코일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거기 W라고 된게 전력계예요. W라고 된게 전력계다. 지금 교재 어디 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들 그 전기 시험편, 응? 전기 시험편. 여기를 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볼트메타는 병렬로 다뤘네요. 암메타는 직렬로 다뤘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W라고 된 거는 뭘까요? 걔는 전력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거는 그래서 이 전력계에 측정되는 거는 뭐다? 바로 단락 시험인 경우에는 동선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개방 시험을 한번 볼까요? 자, 개방 시험은 자, 개방 시험에 역시 전압계 전류계 그대로 달려 있고 전력계 달려 있죠. 그 전력계에 지시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철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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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회로도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보자.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자, 변압기의 이제 변압기를 이제 간략하게 해주면은 작은 거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 이게 변압기에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 여기가 1차 전격 전압이, 응? 전격 전압이 어디 걸리는 거야? 응?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는 거가 여기 걸리는 전압이지, 그렇지? 여기 전압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전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격 전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하는 친구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N은 노말이지, 노말, 전격, 1은 1차, V는 전압. 되겠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뭘까요? 여기는 자, 요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전격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생기는 요거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니까 요렇게 쓰고, 요거는 이렇게 쓰고 그랬더니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네. 자,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야? 전격 1차 전류, 전격 1차 전류. 자, 무겁지 않죠? 가볍게. 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뭐, 95점으로 합격하는 친구나,
61점을 합격하는 친구랑 자격증 똑같죠? 그죠? 뭐 수석 합격한다 그래서 자격증에 수석 합격 이렇게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하지 마세요. 무겁게 하는 건 이제 공채 시험에서 해야 될. 왜냐하면 내가 쟤보다 하나를 더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서는 좀 무겁게 해야 돼요. 근데 기사는 60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이해가 안 된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이해하는 거 위주로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붙어요. 응? 무겁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전격 1차 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VS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S를 왜 붙였을까요? 예, 그런 거는 뭐 조금 기초가 좀된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막 미시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냥 뭐 그렇게 쓰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알아. 자, 요런 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요 식은 여러분들이 꼭좀 아셔야 되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임피던스 전압이다. 자, 그게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거는 전격 1차 전류가 여기에 흘러 생긴 전압 강하라고 볼수 있죠. 어떻게 좀 정리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뭐 나오면은 틀릴 문제가 없죠. 응? 그죠? 자. 이 좌측을 단락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동선을 구할 수 있다. 이 좌측을 개방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철선을 구할 수 있다. 전력계에 와트메타가 지시하는 게 뭔지 쓸수 있죠?